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옥상에 사는 루야는 자연을 만끽합니다. 햇빛에게 인사하고 화단의 풀냄새도 맡습니다. 가족들이 만들어준 계단은 화단에 올라가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풍냄새를 맡아줍니다. 매일 맡는 냄새지만 매일 다른 흙냄새는 루야에겐 또 다른 재미입니다. 근처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있지만 익숙한 듯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돌 뒤에 가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봄에 맞춰 피어난 꽃들에게 인사하고 있었군요. 가끔은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 주변을 둘러봅니다. 계단은 다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화단이 두 개가 있어 계단과 다리가 되도록 만들었더니 루야가 아주 잘 이용합니다. 어느새 그늘에 자리를 잡은 루야. 이렇게 이사한 뒤 자연과 함께할 공간이 생긴 루야는 여유로워졌습니다. 가끔은 아령으로 가족들 몰래 팔 근육을 키우곤 합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그냥 지나치는군요. 보물을 숨겨둔 듯 조심스럽게 땅도 파봅니다. 루야에겐 또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